네, 안녕하세요. 아침 쌀이 없어서 굶으신 분 계신 손 들어보세요. 옛날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때 같은 분 그 얘기 나옵니다. 그죠? 초등학교 때 아침 못 먹는 손 들어봐. 그러면 창피해가지고 굶었는데 올까 말까 올까 말까 저는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이번 주일에 해제가 됐잖아요. 그죠? 거의 해제된 거지. 그죠? 지금 이제 남아있는 이제 그 규제가 마스크 쓰는 거 이제 요거만 남아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일이면 이 시내에서는 마스크를 벗게 이제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마스크가 이제 많이 이제 덜 쓰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다음 주에도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도 다음 주에, 다음 달부터는 올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년 4월, 5월 달에 관광을 다녔는데 관광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관광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저녁 때 임원회를 했습니다. 임원회를 해서 관광을 어디로 언제 가야 할 것이냐. 그래서 어제 협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장소는 청와대로 가게 됐어요. 청와대를 다들 갔다 오신 분, 거의 다 갔다 오셨을 거예요, 만약 그 전에. 예? 더 멀리 가야 돼?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걸어야 돼, 뭐. 아, 다리도 또 모래고. 아파? 아, 그래서 요새 맨날 굶이 쳐져 그러는데 그것도 안 하니까, 그게. 아니, 겉만 보고 안에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선배님 얘기 맞아요. 왜냐면은, 요번에는 걷는 거리가 많습니다. 예, 그 전에 갔을 때는, 그 겉에만 봤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안에까지, 그 대통령들이 같이 부부가 자던 침실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이 걷는 거리가 좀 있겠는데, 근데, 어차피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다리가 약한 분은 관광을 재미있게 못해요. 외국 관광도 특히 유럽 관광 같은 데 가면 무지개 걸어 있다, 무지개. 그러니까 다리 약한 사람은 유럽 관광 못 가요. 그럼 유럽 관광 우리가 진짜 그 관광, 외국 관광 가면 가장 아주 그 최상이라고 치는 데가 유럽 관광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무지개 저승에나 가서 가야죠. 저승에나 가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깝잖아, 이게. 그래서 더 늙기 전에, 무릎하기도 아프기 전에 자꾸 이제 관광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면 나이하고 상관없이 많이 걸어서 이 무릎 관절이 이 옆에 근육이 잘 받쳐주게 만들어야만 많이 걷습니다. 그제 저 수아리 김창 회장님과 같이 이렇게 있어봤는데 그 양말이 100살이죠. 아직 저보다 더 허리가 더 곧고 그때 같이 걷는데 이제는 저처럼 걷진 못하지만 그래도 100살 되신 분이 이렇게 저 뭐야 그 꽃동산 거기를 이렇게 겨우 이렇게 다니시긴 하는데 걸으시는 거예요. 그 양반 보면 제가 정말 인생에서 야 저 양반 참 존경스럽다. 101살이 돼도 그냥 말 다 잘하시고 잘 걸으시고 그게 첫째 아니겠어요.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어르신들 이제 관광 가시면서 다리 약하신 분은 운동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와대를 갔다 언제 가느냐 모시고 뭐 놓고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5월 22일부터 5월 17일까지인가 맨 마지막 주 날짜는 아직 안 잡았어요. 그 주에 주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5월 22일부터 5월 17일까지 그 사이에 이제 관광을 가는데 예, 뭐가 그때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어르신들은 뭐하고 상관없는데 아들님이 모시는데 나 관광 간다라면 욕할 거 아니야. 그게 아들님이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뭐가 끝난 다음에 가자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래서 5월 마지막 주에 관광을 간다. 어디로 가느냐? 청와대로 간다. 그날 가면 내가 대통령이에요. 그죠? 아닌가? 아,
청와대에 사는 내가 그냥 하루가 거기 사는 데 대통령이 그날 대통령이 되러 가는 거야. 우리가 윤 대통령, 장 대통령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거기 가본 지 꽤 오래됐는데 가보니까 저는 제일 부러운 게 그 소나무가 부럽더라. 그럼 살아버리지 마당에다가 지금 뺏겼더라. 소나무 그죠? 무지개 비쳤잖아 그죠? 가보신 분들 그 소나무 다 만내는 분이 안 계세요. 얼마나 소나무가 멋있는지. 근데 더 좋은 거는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밖에 없는 대통령 와서 5년 동안 잠자고 여기서 진물을 보던 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보고 오는 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아. 엊그저께 여기 저 우리 아침 조회지게 관광 얘기했지만 우리 저기 저 어디 황영훈 씨 오늘 좋은가 안 좋은가요? 어제 좋은가요? 아 저는 뭐 저기 저 남원이나 뭐 저 부산 쪽에 얘기를 했더니 아 거기 안 된다 그래. 아 어디냐? 청와대가 있는다 그래. 가보니 청와대가 맞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제 어르신들 이사회 저 제가 임원회 했는데 임원회에서도 청와대라면 가보자. 왜? 5월 10일 날 개방을 하니까 우리 5월 달에 가보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여러분들 관광을 이제 가십니다. 그래서 버스는 제가 확인해봐서 버스 두 대가 되겠는지 버스 세 대가 되겠는지 예,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매년 관광을 가던 건데 그래서 어제 제가 회의를 하면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1년에 두 번을 가자. 옛날에 박용백 측에 1년에 두 번을 관광을 가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회장이 돼가지고 관광 두 번 가자 했더니만 일부가 관광 두 번 가면 뭐래 한 번 잘 먹는 게 나아 이러는 바람에 재작년인가 제가 한우 고기 사다가 여기서 잡수했잖아요. 그 전에는 여기서 뭐 저 회장 그랬죠. 예, 근데 그 이제 어르신들이 금년 하반기에 가서 의견에 따라서 합니다. 관광하자 그러면 관광 가고 먹자 그러면 이제 좀 잘 잡수고 잘 잡수고요. 제일 잘 잡수는 게 뭔가 한우 고기 그죠? 한우 고기 그죠? 그래서 잘 먹자 그러면 이 소고기 한우 소고기 사다가 제가 여기서 이제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하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 없고. 네. 그래서 여러분 신들 5월 마지막 주에 청와대 국기원 간다. 지금부터 다리 운동을 잘 해놓으시고 이 피부 관리 잘 하셔서 입술도 빨갛게 잘 바르고 네. 그래가지고 청와대 딱 들어갈 지게 야, 이 한번 뭐 미국에서 왔나? 이럴 정도로 그러면 연마 서석에서 왔어 이러면 이제 서울간 서석이라 뭔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새로 생긴 도시에서 왔나 이럴 거 아니 그죠? 이렇게 해서 이쁘게 해줘야지. 그냥 저기 저 훨씬 겨울 거 꿀꿀꿀이 그냥 다니고 이런 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한 달에 2천만 드리지 않으니까 신발도 아니요 뭐 이 메이커에게만 드리지만 아이 이러고 이쁘게 다 신고 바지에다가 그냥 잠바에다가 그냥 이제 싹 해가지고 폼을 딱 잡고 얼굴은 그냥 야기에 동물분들에게 이래가지고 탁 하면 거기 가면은 꽉 찰 거야. 그 안에가 꽉 찰 것 같아. 지금 어디서 왔어? 그러면 서석서 왔어. 그러면 서석이 어디요? 탈생인 도시요. 아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준비하시게 됐는데 얼굴이 이제 터질 끌고 가면 서석서 왔더니 아이고 어느 산골이 된단 말이지? 어느 산골이 이러니까 털지 신고 오면 내가 차 못하게 할 거구나. 꼭좀 털지 신고 오죠. 이쁘게 준비 지금부터 하세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다리 아프다시니까 운동 얼마나 빡세게 되겠어. 자 준비 뭐예요? 저 먼저. 네, 점점. 네, 점점 준비하십니다. 네. 자 오실게요. 우리 저 김부로 총장님 오시네. 네, 오실게.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마흔여섯,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쉰. 예, 이 잼잼년들이 빨리 하면 운동할 건 높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100m 뛸 때 100m를 12초 뛰는 사람하고 100m 30초 뛰는 사람하고 에너지 나가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빨리 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몸이 쉬워집니다. 예, 네, 되겠죠? 예. 네. 제가 이 잠잠잠 해가지고 손에 저 뭐야 저 이 관절이 생겨가지고 문제 생긴 분 계세요? 없어요. 없죠? 예, 네. 우리 이제 그러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이죠? 그 다음에 예, 손끝이 예, 손가락 아주 있죠? 손가락 빼놓고 싶은 게 있어요? 손가락 예. 예, 예, 손가락 다 가지고 이제 쓰려고 보고 예. 자, 준비 이것도 오시킵니다. 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다섯, 일곱,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무,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둘, 스물하나,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 서른여, 서른일곱, 서른여,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마흔여, 마흔여덟, 마흔아홉, 쉰. 아이, 예. 예. 손끝 아프시면 손톱을 안 깎아서 손톱이 길어가지고 금이 산, 반대 손가락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이따가 손가락, 손톱을 깎으세요. 아프냐, 네. 요새 보면, 이 저, 손이 약, 요새 봄이 되니까 손이 터집니다. 이게, 이 연세가 되시면 피부가 각질화돼요. 그래서 손톱이, 이 저 살이 이렇게 빠지니까, 이 저, 네. 딱딱해진다는 쪼개지거든요. 시험을 받으면. 그래서 뭘 들었냐? 콜드크림이 나지, 핸드크림. 핸드크림. 손 바르는 크림. 그걸 꼭 바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세하고 바르시고, 또 뭐 일하다 와서 또 바르시고, 계속 바르시고. 그리고 요새 그, 나눠드리는 주변에서는 그 냄새 소독약 있잖아요. 이 소독약이 피부를 망가뜨려요. 그거 모르시죠? 그 손톱을, 피부를 망가뜨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기름기질 이런 거 다, 이제 균을 죽이다 보니까, 몸에, 손에 있는 그, 기름기를 다 없어져가지고, 손이 거칠어지기 때문에, 그거 하시면 꼭, 핸드크림을 꼭 바르셔야 돼요. 그냥 그거만은 손이 더 빨리 터져. 그거 아셔야 돼요? 예,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제, 소독약, 손소독약이 피부를 망가뜨린다는 건 아셔야 돼요. 무조건 다 좋은 몸은 아니에요. 얘가 소독을 하는 것만큼, 그만큼 몸에, 그만큼, 피해가 온다라고 하는 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해야죠? 도리도리 해야죠? 도리도리. 저, 뭐, 머리 안 가주신 분 계세요? 머리 안 가주신 분. 머리 다 가주셨죠? 그래야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집에서 나오면 보면, 아이고, 벌써 웬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어. 아, 숫자가 많아 보여. 와서 그냥 저 가방을 세워놓고 저 사람 같은 줄. 가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숫자가 곱으로 늘어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아, 이렇게 어르신들 많이 안 나오고, 이거 너무 가방이야, 이게. 예. 그러니까, 이 가방을 주시니까, 또 웃으면서 보면 골프 치러 다니실 것 같아요, 그죠? 이 골프 가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참, 이제, 우리 어르신들 위해가지고 잘해드리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저 집에서 나올 지게, 이 저, 김밥도 하나 말아 넣어가지고 나오시고, 사탕도 한 2개 넣어가지고 나오시고, 커피도 한 잔 넣어가지고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싹 나와서 청소 딱 끝나고 나선, 딱 이제 방석 돌면서 딱 깔고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에 그 다음에 김밥 한 줄에 아 이러면 소풍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소풍이 땅이 소풍인가 그게? 이걸 준비해서 나오시면 이 우리 일자리 나오셔서도 우아하게 할 수 있는 거 우아하게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요? 그냥 꽁냥 뭐 털신 끌고 나와가지고 이래가 앉아있으면 지나간 사람이 보고 뭐 아침에 뭐 얻어먹고 나와가서 지금 뭐, 햇빛 쬐고 있나? 이런단 말이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나는 대한민국, 강원도, 홍천, 서석, 통화밀 노인의 회원이다. 딱 이래가지. 아니, 신발도 쳐보시는데, 어느 노인 회원이? 통화밀리야. 어떤 데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노인장이다, 인마. 이렇게 봐야지, 그치? 그렇잖아,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노인장이에요? 더 크게 생각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노인장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진짜라니까? 거짓말 아니니까, 이거? 우리나라에서 그 통합이 경로가 커요. 제일 많아, 인구가. 회원이. 그러니까, 이 노인정을 이렇게 잘 운영하는데, 대한민국,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노인정이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노인정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면, 통합이다. 그건 뭐였는데,
인마 대한민국이 제일 큰 노인정이야. 근데 코가 큰 노인정은 인마 세계에서 제일 큰 노인정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코가 우리 집 야트박한 사람이면 대한민국이 제일 큰 노인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예, 자꾸 웃으세요. 예. 자, 돌려드립니다. 예? 돌려드리는데 기분 나쁜 분 계세요? 없어요. 그게 내가 자꾸 자기 옆으로 드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예. 예, 예. 100개입니다. 100개. 아. 자. 잠시 목 떨어져서 옆으로 굴러갈까 봐요. 제가 준비되어 있는 거 잠시 목 떨어져서 굴러가면 누가 주소가 그럴. 예.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 서른여,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마흔여,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쉰, 쉰하나, 쉰둘, 쉰셋, 쉰넷, 쉰다섯, 쉰여, 쉰일곱, 쉰여덟, 쉰아홉, 여섯, 여섯하나, 여섯둘, 여섯셋, 여섯넷, 여섯다섯, 여섯여, 여섯일곱, 여섯여덟, 여섯아홉, 일흔, 일흔하나, 일흔둘, 일흔셋, 일흔넷, 일흔다섯, 일흔여, 일흔일곱, 일흔여덟, 일흔아홉, 여섯, 여섯하나, 여섯둘, 여섯셋, 여섯넷, 여섯다섯, 여섯여, 여섯일곱, 여섯여덟, 여섯아홉, 아홉, 아홉하나, 아홉둘, 아홉셋, 아홉넷, 아홉다섯, 아홉여, 아홉일곱, 아홉여덟, 아홉아홉, 백. 아, 잘하신다. 내일은 의절자 담은 날이죠.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100명이 조금, 우리가 100. 나오시는 분은 100명이 안 됩니다. 아, 총. 총 101명. 101명. 내일은 몇 명이 모이냐면 202명이 모여요. 202명. 왜? 가방까지 갖다 놓으니까. 202명이 모이는 거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기가 막히게 해야 돼. 온 동네가 노란 게 그냥 아니야. 예. 근데 다음 주부터 마스크 벗으라면 돼 있더래, 그 다음에? 벗으랬으면 좋겠다. 이제 벗어서 뭐, 이제 뭐 문제 없어요. 근데, 뭐, 마스크를요, 벗으라고 해도 우리 쓰자고요. 예. 괜찮아요. 우리 지금 2년 반 동안 감기 잘 안 걸렸잖아요. 그죠? 이 감기라고 하는 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시거든. 감기 때문에 돌아가시더라고, 돌아가실 때 보면. 감기가 돼가지고 폐렴되면 돌아가시잖아요. 이 연세 들으셔 돌아가시기 전에 폐렴이 되면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모시다가 폐렴이 아 이제 돌아갈 때가 됐구나. 이게 이렇게 가는 순서 아닌 거예요. 근데 폐렴 앞에 가면 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감기 아주 우습게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감기 안 걸릴 방법은 마스크 쓰고 손 잘만 씻으면 감기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는 기왕 쓰던 놈은 거. 근데 마스크를 벗는 날은 어느 날이냐? 눈썹 이쁘게 그리고 화장 이쁘게 한 날은 마스크 쓰면 안 되겠지. 다 가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벗어. 그날은 벗고 화장을 덜 이쁘게 한 날은 마스크를 쓰는 거야. 됐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하시죠. 하여간, 저 마스크 벗은 날은 그날은 내가 화장을 이쁘게 해서 폼을 잡은 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은 날은 마스크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야만 풍화밀리 어르신들 멋진 어르신이 된단 말이야. 풍화밀리. 화장 안 하고 아주 꼴무중해가지고 이제 어느 노인자 이러면 모르겠는데요. 이게 낫지. 풍화밀리 노인자를 반대. 예? 되셨나요? 예. 다음에 모레이죠? 예. 예. 다리에 힘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하시죠.